죄인은 눈을 뜨라. 아, 엄마, 나 5분만 더 살게. 5분. 이 죄인이 뭐라는 것이냐? 당장 눈을 떠라. 아, 진짜 5분만 더. 어?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기 어디죠? 아저씨라니 미쳤구나.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어찌하여 이 제국의 황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황자탕에서 발견된 건지 얼른 밝히지 못할까?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아, 저는 제 남친이 바람 피우는 장면을 덮치려고 놀이동산에 갔다가 호수에... 헐, 너 호수에 빠졌는데? 남친은 뭐고 또 놀이동산은 뭐란 말이냐? 이것이 요망하게 짐의 두뇌를 어지럽히기 위해 이상한 단어를 쓰는구나. 뭐지? 대체 여기 어디지? 자꾸 시켜. 어서 입을 열지 못할까? 어, 황자님들 오셨습니까? 소인이 부족하여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곧 입을 열게 하겠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어? 여기가 고려야, 고구려야 뭐야? 어? 근데 저 사람, 이준기, 강하늘, 홍종현, 지수? 백현? 어머머, 이 웬일이야? 어딜 감히 고려 십황자님들의 이름을 함부로 담느냐? 담을지 못할까? 황자? 십황자? 그럼 저 이준기, 강하늘, 홍종현, 지수, 백현 황자라는 건가? 여긴 그러니까 고려시대고 저 잘생긴 사람들은 황자? 십황자면 10명이라는 건가? 아,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완전 이득. 좋아, 이수연! 고려 십황자를 휘어잡는 여자가 돼보자.